안녕하세요. 유럽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남자, 탐의주의적 탐의주의 탐탐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아이템 골라봤습니다. 예전에 로얄 코펜하겐 소개해드렸는데 많이들 관심 보여주셔서 오늘은 독일 도자기의 대명사 빌레로이엔 보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도자기의 자존심 하면 당연히 마이센이죠. 사실 마이센은 독일의 자존심이 아니라 전 유럽 도자기의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얘는 차한대 값이니까 아무나 즐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한마디로 급이 너무 다른 아이라서 얘는 따로 유럽 도자기 역사를 소개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독일에도 좋은 그릇들 많지만 적어도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했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는 역시 빌레로이엔 보흐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빌보라고 줄여서 불리우고 독일 도자기 하면 제일 먼저 빌보를 떠올리잖아요? 사실 저도 독일에 살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그릇이 빌보였고 지금도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냥 아 예뻐 보다는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나면 더더욱 예뻐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그릇 마니아는 아니고요. 그냥 좀 좋아하는 아재 정도.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역사부터 볼게요. 이 회사는 그냥 독일 거로 알고 계신데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프랑스와 보흐라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로렌 지방에 오뎅들 티슈라는 곳에서 1748년에 첫 번째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두 번째 공장을 룩셈부르크의 세트퐁텐에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은 바로 독일의 메틀라우에 짓는데 이곳들이 어딘지 한번 지도에서 볼까요? 세 군데 모두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에 몰려있는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독일 회사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사람이 세운 회사네요. 이 프랑스 로렌 지방은 알자스 지방과 더불어서 독일 땅이 됐다, 프랑스 땅이 됐다,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라서 두 문화가 강하게 혼재되어 있는 곳이죠. 룩셈부르크 역시 프랑스어, 독일어가 다 같이 쓰이는 나라예요. 이세 번째 공장이자 지금의 본사가 있는 독일 자르강 유역의 메틀라우의 베네딕토 수도원의 건물을 사서 본격적으로 산업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6년에 경쟁사였던 니콜라스 빌레로이와 합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생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지나서 지금은 독일 브랜드인 빌레로이엔 보흐가 된 거예요. 빌레로이랑 보흐가 합병한 거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역사를 보면 다 이렇게 보흐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역사나 평판이 전부 다 보흐가 더 나은데 왜 보흐 앤 빌레로이가 아니라 이 빌레로이 앤 보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익숙하니까 빌레로이 앤 보흐 쪽에 좀더 입에 잘 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흐라면 내 이름 먼저 쓰자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빌보의 특징은 그래서 저는 다국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품들을 보면 딱히 독일적이지는 않아요. 홈페이지 보니까 프랑스 정신과 독일의 품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표기가 좀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이거를 앤틱으로 구입하실 때는 더더욱 그런데요. 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현지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했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메이드 인 룩셈부르크, 메이드 인 프랑스 뭐 이러면 응? 빌보 독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왜 그런지 이해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룩셈부르크 공장, 프랑스 공장 생산품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환장하는 거는 앤틱 중에 메이드 인 짜르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메틀라 공장 위치 설명하면서 짜르강 유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이 독일, 프랑스 오락가락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지역명으로 표기한 경우입니다. 와인 애호가분들은 이강 이름 들어보셨죠? 독일 와인, 독일 3대 와인 중에 하나인 바로 모젤자르 루버, 바로 그 지역의 그 자르입니다. 이 모젤강, 자르강, 루버강이 모이는 이 지역이 예, 정말 경치 아름답고요. 와인도 너무너무 뷰티풀합니다. 메틀라가 이 진짜 깡촌에 위치해서 가기 참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여성분들 성화에 예, 질질 끌려오시는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여성분들을 여기 메틀라 오셔서 빌보 팩토리아 아울렛에 내려드리고 바로 차를 돌려서 와인 사러 가는 코스 강추. 사실 남자들이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하품하면서 눈치 주면 여성분들도 쇼핑하는데 아주 걸리적거리잖아요. 차라리 와인 보러 가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서 결제만 시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실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의 도자기 역사를 생각하면 사실 도자기는 황금만큼이나 비쌌잖아요. 이 보물 중에 보물이었는데 빌보는 마이센이나 헤렌디처럼 딱히 하이엔드급 초고가만 생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적당한 가격대 제품들이 주력입니다. 제가 독일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중화장실 변기가 빌보 거예요. 이 독일에는 빌보 변기 은근히 꽤 많습니다. 제가 독일 가서 처음으로 사용한 찻잔이 빌보인데 변기? 어쩐지 이상하고 이게 좀 웃기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좀, 예, 기분 진짜 이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예, 전시회 신왕실도자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서양 도자기전 이거 보시면 여기서 고종 왕제가 사용했던 세숫대야 물병 모수통 등등 이거 다 빌보 제품입니다. 아, 요 전시회도 한번 가보시면 예, 그 옛날 앤틱 빌보를 느끼실 수 있어요. 또, 뉴 웨이브 시리즈나 뉴문 시리즈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깔끔하고 모던합니까? 화려한 문양 없이, 섬세한 수작업 없이도 이렇게나 예쁘게 뽑아내네요. 다른 시리즈들도 이름부터 한번 보세요. 디자인 나이프. 나이프가 말 그대로 소박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소박한 디자인. 코티지. 프렌치 가든. 이 황실에 납품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참 편안하면서도 다양한 라인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지금 빌보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 라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도 좀더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 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